내 자살 위험도는 어느 정도일까? 테스트하는 거네요. 다른 사람들은 몇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죽고 싶은 소망 전혀 없다 했는데도 16점 나오네. 난 별로 내가 우울하다 생각 안 했는데 29점이나 나왔네? 내가 우울한 걸 너무 외면하고 산 건가? 그쵸. 29점이 나왔으면은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라서 이분은 빨리 꼭 병원에 신속히 갔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울한 감정이 전혀 없는 우울증도 있어요. 의욕만 없는 우울증이 있거든요. 슬프고 눈물 나고 이런 건 없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이런 우울증에서는 우울한 감정 전혀 없이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다. 자살 위험도도 약한 단계, 중간 단계, 위험한 단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자살 위험도가 조금 낮은 단계는 생각만 하는 정도예요. 수동적인 생각 있잖아요. 죽고 싶다 이건 아닌데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고 라든가 내가 오늘 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 아침에 눈안 떠도 별로 아쉬울 거 없다. 뭐 내가 이렇게 뭐길 가는데 뭐 차가 나한테 와서 쳐도 상관없다. 요 정도가 이제 제일 낮은 단계고요. 이거보다 이제 좀 심각해지면은 아 죽고 싶다. 어떻게 죽어볼까? 막 검색도 해보고 자살하는 방법, 고통 없이 죽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든지. 이게 이제 그 중간 단계고 정말 높으면 실행을 하는 단계거든요. 쿠팡에서 밧줄 사고 약사 모으고 높은데 올라갔다 오고 이제 그런 게 매우 위험한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걸 내가 했다 이러면은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정신건강의학과에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난 우울 불안 수준 엄청 높은 편인데 치료도 받고 있음. 단한 번도 자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진짜 사람마다 다른가 봐. 맞아요.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9가지 진단 기준 중에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은 생각 든다. 이제 이런 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울 증세가 다 있어도 요거는 없을 수도 있고 나머지 우울 증세 별로 3, 4개, 4, 5개밖에 없는데 죽고 싶은 생각에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다100% 우울증은 아니고 반대로 우울증인 환자분들이 100%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점수 자체가 낮았어도 이런 증세들 몇 가지가 있으면 진료를 보시기를 또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16점. 근데 난 자살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죽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건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떤 식으로 유서를 쓸 건지 그냥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음? 약간 진짜 충동적이었을 때는 실행에 옮길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긴 했었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 정도는 다들 하지 않아? 다들 하지 않습니다. 다들 하지 않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에 일부는 일리가 있고 일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MBTI 요즘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거기에서 N인 분들 중에 공상을 많이 해요. 상상을 많이 하고 내가 뭐 죽을 때는 사람들이 뭐내 주변에 누가 있을 거고 장소는 어디일 거고 그때 나는 이런 유언을 남길 거고 이렇게 막 상상하고 꼬리를 물고 이럴 수는 있어요. N인 분들이. 그거랑 실제로 자살하고 싶다라는 건 전혀 달라요. 이분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제가 느낀 부분이 뭐냐면 약간 충동적이었을 때는 실행에 옮길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긴 있었다. 요 부분이에요. 건강한 분들, 단순히 N으로서 공상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실행에 옮길까 하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상상만 하고 마는 정도지. 그냥 생각하는 것 정도는 다들 하지 않아? 라는 거에 대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점 나오신 이 덕후님은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또 권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신이 우울증 질병 상태에 있다는 걸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다라고 하면은 일상생활도 못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다닌다던가 학교를 다닌다던가 못할 것 같거든요. 되게 심각한 정도가 돼야지 뭐 우울증 환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울증 상태에서도 일상생활을 특별히 문제없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댓글 쓰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내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높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꾸역 꾸역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점수가 높게 나왔다. 전문가 상담을 받기를 권하고요. 만약에 갔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빨리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문제 없어요. 지금 뭐 정상 범위예요. 이러면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오시면 되니까 점수가 높다 그러면 꼭좀 가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